제가 그저께 어디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 공장에 나가서 좀 기자분들이 좀 듣기 싫어할 만한 말씀을 한두 마디 했거든요. 그때 아니냐 다를까 그냥 어제 오늘 이틀 내내 그저께부터 그냥 종편 뭐 이런 무슨 지엇지엇 디귿 신문 이런 데에서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약간 반응을 좀 보여야겠죠. 여기 또 기자분들 취재하러 많이 오셨다는데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고. 근데 뭐 제가 또 언론인들을 욕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조국 지명자와 관련된 보도. 이게 한 2주일 동안 제가 그 방송 나갔을 때 27만 건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뭐 50만 건도 넘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물론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뺏겨선 기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게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조국 지명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하냐 하지 않냐 판단을 해야 돼요. 하려면 우선 사실이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사실을 근거로 한 합리적 추론이 있어야 되고 그 합리적 추론의 결과 적합 부적합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 그 청문회 준비팀에서 이제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해명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소위 폭로, 제대로 된 폭로도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두 개가 팩트에서 맞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국 지명자의 거취를 둘러싼 전선이 추론이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의 확정 그 단계에 지금 전선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팩트에 대한 주장을 청문회에서 부딪히게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니, 그거 하라고 청문회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요구해가지고. 왜? 그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팩트들이 충돌하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가 밝혀지는 기회를 안 가지려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추론과 판단은 그 팩트들을 점검하고 나서 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는 지금 외고를 시험 없이 뭐 정원외로 특례로 들어갔다. 거짓말이죠? 그건 팩트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대학을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갔다. 거짓말이죠. 일반 전형 수시로 들어갔어요. 예, AP랑 영어 논술도 받고 면접도 다 봤습니다. 사실과 사실이 충돌하고 있어. 사모펀드 뭐 압수수색하고 난리인데 사모펀드가 뭡니까, 여러분? 사적으로 모으는 펀드예요. 공모펀드가 아니고요. 아는 사람끼리 하는 펀드라고요. 원래부터 가족끼리 하거나 친구끼리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사모펀드고 그런 사모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 펀드 운용사들이 있잖아요. 그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이 뭐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를 검증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싸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아직도 팩트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걸 확인하지 않은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짐작과 추측과 희망사항을 결합해서 절대 부적격이다, 위선자다, 이중인격자다, 뭐 피의자다. 저는 이것 전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신문에 조국의 위선 이런 제목으로 칼럼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칼럼에 팩트를 제시해야 돼요. 그 팩트에 의거해서 어떤 추론을 거쳐서 그 결론에 이른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천박하다, 위선자다 딱 단죄해놓고 그리고 조국 편드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이고 진영 논리다. 이거는 횡포죠. 반지성주의고 선동이에요. 제가 언론에게 요청하는 건 간단합니다. 팩트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예.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요. 저도 말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조국 말고는 법무장관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해도 돼요. 조국은 반드시 법무장관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자가 발견되면 아웃돼야 돼요. 그죠? 제가 진영 논리를 펴는 게 아니고 제가 합리적인 논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내가 촛불을 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을 만들어내었던 나의 판단이 무엇인가? 그 나의 판단이 어떤 사실에 의거하고 있는가? 확정된 사실이 일부 있다고 할 때 그 사실로부터 내가 내린 결론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그게 지성인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방송에서 괜히 마스크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어길로 좀 나갔는데 제가 대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성인답게, 지성인이 되려는 사람답게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에게 그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촛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선생님 이제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죠? 좋습니다. 예. 네. 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기자 욕했다 이렇게 서운해하시지 말고요. 지성인답게 나의 기사 작성 태도가 충분히 과학적이었나, 합리적이었나, 이성적이었나, 그걸 한번 돌아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